따뜻하고 따뜻해지는 건 바로 전통시장이죠. 네. 이 전통시장의 영업힘이라면 바로 넉넉한 인심일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가족이 부른다 무대를 아주 넉넉하게 채워주실 분들이 네, 바로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응원하실 번호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국내 최초 공설시장이죠. 부산 고평 깡통시장에서 부산 쌍아이들 아이고 마방과 쉽니다. 부산 고평 깡통시장 대행이로패공대 5번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네. 갑입니다. 갑이. 갑이. 테너 조용감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훈이네요. 그렇죠, 교수님의 네. 훈이에요. 경희대 실용음악과 한경훈 교수의 조인불 패밀리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통시장 특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마지막! 대표 선수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준비를 했는데요. 정답 아는 분은요, 팀명을 힘차게 외치시면 저희가 답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자, 문제 이거 좀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 주십시오. 어머. 부산! 자, 부산! 뻥튀기! 뻥튀기! 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이셔서 어떻게 이거 틀렸는데 외치는 엄청 빠르시네요. 뭐 저희가 야심작이었는데 틀렸네요. 야, 이거 근데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자, 한 문제 더. 전통시장 팀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청년팀입니다.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서 소문난 가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이렇게 바로 뭘 주시네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네, 드세요. 주시니까 주목되십시오. 네. 조합원 우리 아나운서님 드시면요. 네. 장윤정씨한테 진짜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네. 장윤정 씨한테 사랑을 받는다고요? 네. 저게 뭔데요? 이게요, 몸에 좋다는 자라. 오. 자라 다섯 마리 울렸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좋다는 다섯 가지 오자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뭐요? 오미자, 어. 구기자,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그뿐만 아니고요. 요즘에 박제칠인 대, 도라지, 더덕, 원, 대추, 생강. 거기다가 물 좀 많이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물을 하나도 안 넣고 24시간 동안. 이게 어쨌든 네? 자라 용봉탕, 용봉탕. 용봉탕. 네. 남자한테 그렇게. 남녀노소 다 좋습니다. 저 사랑 받은 거예요? 네, 별거 없습니다. 자기가 당분간 피해 다녀. 그래, 이 남자는 힘이고 여자는 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자는. 근데 저희 부평 강동시장이 저희 가게는 일본이 가까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라를 보고 일본 말로 예, 스뽕. 아니, 스뽕. 근데 듣자니 네? 굉장히 네. 서운하네요. 네. 같은 MC인데. 아, 저세요. 저세요. 좀 남았는데 드실래요? 그거 좀 줘봐봐. 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어, 뭐 있네. 아, 여기 있네요. 뭐 있네요? 예, 진짜. 이정민 씨께서는요. 네. 네. 여자니까. 네. 그리고 성류. 아. 성류, 생정. 대신 피부가 아주 좋아하는데. 아. 네, 직접 드시라고. 되게. 요걸 드릴게요. 어, 이거는 되게. 네. 네. 저도 좀 이런 데 남아주시는 거 약통. 아, 이거. 아, 약통 아니에요? 약통? 아니, 이거 약. 아주 이거 있어요. 애들 코코시라고. 아니, 네. 이거는 생정이니까요. 애들 감기약 같은데. 네. 아, 생정이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없어. 성류즙이라는 네. 거예요. 네. 생정. 성류가 이게 피부에 좋은 거예요. 네네, 피부 미역이었어요. 미역. 네, 성류도. 저도 네. 내일 아침 저녁으로 저 형님 가게를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하다 보면 이제 시식용으로 많이 준비를 해놨었는데. 네. 저는 그걸 먹고 나면 항상 입으면 진하고. 어. 실도 아, 나고. 그걸 다 네. 먹냐? 아유. 한 모금 줄 줄 알았는데. 정말 이게 힘이 불끈 솟아오르네. 많이 얻어. 그 용봉탕 많이 얻어 드셨어요? 네, 어제도 저 한 그릇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 먹고 오셨구나. 저 사랑도 듬뿍 받고. 신나게 한 달려왔습니다. 아니, 제 가슴 안 보시게. 오! 그러면, 얻어만 먹고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네, 혹시 저 그 비빔당면이라고 아십니까? 아, 비빔당면. 부산이 네.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 비빔당면은 네. 당면을 삶아서 각종 채소와 야채, 그리고 저 그 고춧가루 양념을 감미해서 비벼 먹는 음식입니다. 예.
저희가 이 음식을 부산 부평 땅동 시장에서 네. 56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어요. 네. 56년째. 이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 비빔밥 개발하셔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또한 특히 그 명절날 되시면은 네. 집에서 차례 음식을 차리고 그러다 보면 기름진 음식들을 대부분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개운한 거, 배춧가루 한국 사람 입에 맞는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날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우리 MC분 손 잡듯이 손에 손을 잡고 저희 집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아니 명절에도 예. 그렇게 일하시면 언제 쉬세요? 예, 저희들은 쉬는 시간이 쉬는 날이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어느 전통시장이나 다 그렇겠지만도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에는 전통시장에 저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우리 개중에 손님들 보면은 네. 저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당면 드시러 오셨다가 다시 성인이 돼가지고 또 엄마가 되어서 아기를 데리고 아. 저희 집 또 찾아준 손님이 그쵸. 많습니다.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대를 이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또 또한 손님들도 대를 이어서 저희 집을 찾아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손님들이 밖을 나오시다가 하늘에서 비가 주르르 내리면은 아. 아. 당면 집이 오늘 쉬는 날이구나 하고 자주 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 또 있어요. 장마철에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장마철에 예, 예. 자부심이 예. 클 것 같고 우리 건강한 사장님도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늘 왜 이렇게 열이 나지 벌써 그 사장님도 네. 오래오래 그 시장을 지켜주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 우리 전국에서 최고 오래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강동시장 네. 오시면은 장수건강회라고 제가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오셔서 또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건강이 예, 이렇게 예, 허락해 준 날까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로 손님들 모시고요. 앞으로 제규시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정동시장 많이 많이 와주시고 알겠습니다. 내 청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근데 참 말씀 잘 고맙습니다. 네. MC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 데만 신경 쓰고 말이야. 자 부산 부평 깡통시장 팀 1580의 5번으로 응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병철과 선택이 한번 1번지 찾아왔네 마음이 울적해서 또다시 왔네 심심한 파도 소리 상큼한 바닷내음 여기가 부산 아닌가 달력이 바라보며 생각해도 한국의 이름을 지키는 부산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을 지키는 남포동이 아니느냐 참
깡통시장 분들 아주 부산의 남성미가 팍팍 느껴지고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노래도 너무 잘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전국 어디를 가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과 오늘 특집으로 꾸며 드렸습니다. ARS 집계는 제가 여기서 마감을 네. 하겠습니다. 마감하고요. 오늘 최종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전통시장 특집 우승팀은 자, 부산 부평 깡통시장! 축하합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승을 차지한 부산 부평 깡통시장 분들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게 손잡고 시장 한번 나가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찾아왔네 마음이 울적해서 또다시 왔네 슈시시한 단어 소리 상큼한 바람네요 여기가 부산 Thank you.